맥반석 구운 계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압력밥, 전기 압력밥솥에서 까볼까요? 더 뜨거워라. 흰 계란을 샀습니다. 흰 계란을 뺄까요? 색깔은 찜질방 계란 색깔 나네. 근데 더 진한 거 같네. 잘 까지네. 조금 넣었어, 그치? 그거 때문에 그런가? 원래 안 까지나. 우리 진짜 뜨거웠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맥반석 계란, 찜질방 계란 갔나요? 먹어볼까요? 속은 좋았습니다. 이게 좀 식어야 딱딱해지면서 그냥. 이거 만드는 방법은 전기 압력밥솥에다가 물을 200ml, 네, 물을 200ml 넣고, 그 다음에 채반을 넣고, 이제 찜기. 그 다음에 계란을 제가 한 15개 넣었나요? 한 15개 넣은 것 같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밥솥에 보면 만능찜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만능찜. 네. 그 만능찜 기능을 이제 선택해서 한 2시간 정도 찐것 같습니다. 2시간 맞나? 어떤 사람은 3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1시간 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밥솥이 2시간까지밖에 이 세팅이 안 돼서 2시간 하고 나는 이제 보온을 뭐, 이제 밤새도록 보온 작동이 되겠죠. 그렇게, 어쨌든 만능찜으로 2시간 하고 나니까, 요렇게 되었습니다. 계란을 그냥 삶아 드셔도 되지만, 이렇게 맥반석 구운 계란처럼 요렇게 드셔도 맛이 좋겠죠. 보관은 냉장 보관 2주까지 가능합니다.